밑에서 너무나 그 재밌게 대화를 하신 우리 대성 셀틱에 다니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 네. 그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다는 얘기죠 일을. 아, 아 황미숙 씨 맞아요? 네네네. 아, 네네. 대성 셀틱 안 다녀요? 아니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게 대성 셀틱 일이라고요. 아, 그 안에서 하는 일이. 아. 오. 자 본인 소개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아 저는 저기 네. 내수에 살고요. 내수? 3일 아파트 삽니다. 아 아파트까지? 네네네네. 아 왜 이렇게 주는 거야 아파트까지? 아 뭐 그냥 공개되니까요. 아 공개되니까. 저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별로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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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자 우리 언니들 네 살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멀리 또 의정부까지 가셔야 되네. 네. 네. 네 얼른 가신대. 네. 듣기 싫은가 보. 아니 그게 아니죠. 네.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 예. 편하게 불러라고? 예, 편하게 불러. 편하게 마음대로 불러라. 그렇지, 아, 그렇지.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있는 사람끼리 즐기죠, 뭐. 그렇죠. 아, 예, 예, 예. 네, 올해 연세가? 42입니다. 돼지띠입니다. 아, 7일 연생. 아, 돼지띠시네요. 이야. 결혼은 아, 하셨겠죠? 아, 네. 어, 슬하에? 아들 하나, 달랑 아들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날 계획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 하면 좋게요. 아들이라요. 든든하거든요. 네. 딸은 필요 없어요? 네네네. 오, 왜요? 아들이 딸로드까지 해요. 아, 애교도 있어요? 아, 그럼요. 오, 제대로 잘났어요. 몇 살인데요? 네. 고2입니다. 고2인데 무슨 애교를. 아, 응? 아, 지금도 엄마 이러면서 엄마 응? 이러면서 들어오거든요. 오, 엄마 닮았다. 네. 내가 볼 때 엄마 닮았어. 네. 어우 행복하시겠어요. 네. 네. 조만간 이제 군대 가야 되겠네. 그래서 좀 슬퍼요. 슬퍼요. 군대 가면 예,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고인데. 네네. 그 옆에까지 따라갈 생각이에요. 부대까지 따라갈 거예요? 그 옆에까지. 예. 그러니까 당연히 다 거기까지 가요. 그 앞에까지. 아니 그거 살려고요. 그 근처에 살려고. 아예 그냥? 네네네. 자리 아니, 잡으려고. 아 그냥 그 아들이 군대 가면 예. 그 부대 들어가면 그 옆에서 또 천막 치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다른 부대로 배치받으면 또 거기도 또 쫓아가서 거기 살고 아예 그냥? 네네. 제대할 때까지? 어. 달랑 아들 하나라. 그러면 그 아드님은 휴가 나오기 너무 쉽겠다. 단만 넘으면 돼 그냥. 그치? 그렇죠. 응, 바로 옆에서 천막 치고 있는데 뭐. 싫을 수도 있겠죠 아들이? 아니죠 좋죠. 아니죠. 뭐, 천막에다 엄마 김밥 하나 던져봐. 아니 애인이 와서 좋겠는데 또 엄마가 오면 싫을 수도 있죠. 그럼 천막 비워주고 잠깐 또 어디 갔다 오시면 아, 되지. 아 눈치 빠르게 예. 알겠습니다. 아이 참 우리 세상은 참 활용을 해야 돼 활용을. 에. 그럼요. 에.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 네. 어,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 제가 좀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오 이게 남자 노래잖아요. 예. 근데 뭐 여자끼리든 남자끼리든 그냥 부를게요. 아무렇게나 상관없어요? 저는 그 가사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그냥 아, 아 예. 음적인 관계 없구나. 예. 가사만 그냥 예. 나오면 그래서 또박또박 가사만. 가사가 좀 그렇잖아요. 좀 네. 와닿잖아요. 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가봅시다. 사랑은 늘 도망가. 예. 항상 도망가더라고요. 다가가려면 도망가더라고요. 그럼요. 목소리도 남자 예. 같아. 진짜요? 그냥 부르면 될 것 같아. 아 예. 자, 박수. 나 어디 시작하는지 모르는데 진짜? 벌써 시작했어요.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잡스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움켜쥐지 마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더 좋은 거 부를걸 바람이 분다 옷깃을
곳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치 내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꿈켜지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림도 애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무엇 찾아 이 길을 서성일까 무엇 찾아 여기 있나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꿈켜지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아 확실히 좀 틀리네요 노래가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급이 있는데 아니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자 기다려보세요 나 언젠가는 또 부르고 싶었는데 내가 참은 그래. 거거든 어... 아 경험이고 어... 뭐, 아니 내가 볼 때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고수야 어, 이 정도면 고수야. 아, 머리야. 아, 머리야. 머리야. 아, 근데 워낙. 머리야. 처음이라 이제. 예. 아, 나 진짜로. 머리야. 자, 아! 머리야. 아, 아니, 근데. 아니. 아, 아니, 저를 왜 때리는지. 나는 왜 나만, 애꿎은 나만. 아니, 맥주 한잔 하세요. 내려오셔서. 예. 아, 예. 박자, 내려가세요. 아니, 박자 음정은 무난한데. 발음이 부정확하고. 아, 근데 내가 술을 채가지고, 네티즌 여러분, 내가 술을 채가지고. 원래 더 잘하거든요. 이거 나 진짜 잘하거든. 곡에 강약이 없고. 아. 이 곡의 포인트는 호소력도 없고. 아, 그래요? 예. 아, 나 언젠가는 악평, 부르면 진짜 잘할 텐데. 예, 악평을 하네. 아주 악평을 했어. 아, 지랄하네. 아유. 그러니까 내가 대신 맞았어, 내가. 왜 맞고 사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아, 때리는 걸 어떻게 해. 무방비에서. 네. 맞고 살아요, 전 이렇게. 77점 올라가고. 어, 그래도 제일 높다, 제일 높다! 오! 77점 제일 높다, 그죠? 네, 한 병씩 돌리랍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네. 자, 누님 출동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나 맞고 사느냐고 자꾸 물어봐. 아, 나 맞고 살아, 나 진짜.